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인 입국 즉시 증세가 없어도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격리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만은 우리나라를 전염병 여행경보 1단계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유예림 기자입니다. 대만의 전염병 여행경보 안내 홈페이지입니다. 총 3단계 경보 중 1단계에 일본, 태국과 함께 우리나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감시 단계로 현지 예방수칙을 따르도록 권고됩니다. 3단계가 되면 불필요한 여행을 피해야 합니다. 대만은 서울에서 코로나19 발병 건수가 급증했고 70%는 지역에서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입국자에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국가도 늘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증세 없이도 병원에 격리하고 키리바시는 건강 상태에 따라 추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24일간 상태를 관찰합니다. 우리나라 확진자는 200명을 넘어 일본의 크루즈선 감염자 제외 확진자 100여 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한국을 지역사회 확산국가에 추가했는데 확진자가 더 늘 경우 여행주의 국가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감염 확산 소식이 퍼지자 중국 내 소셜미디어에선 한국 슈퍼전파자가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올랐고 한 중국과학원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이 우한을 교훈 삼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산둥성 한 교도소에서 207명을 비롯해 중국 내 교도소에서 총 5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집단 수용시설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